지금 찍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쩐 일이셔요? 감자, 고구마 심을 때 뵙고, 이제 무배추 심으러 왔어요. 열심히 심어가지고 긴장해야죠. 이 넓은 면적 다 심으실 수 있어요? 다 심을 건데요. 오. 성사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큰 일 중 하나가 이 텃밭 농사를 짓는 것이거든요.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지금 여기 밭갈이 하시는 거 보실 텐데요. 지금은 이제 가을 배추 심으시려고 지금 밭에 나와서 주민자치위원 분들께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고 이날따라 굉장히 날씨도 많이 더웠죠. 지금 위에 무성하게 자란 이 고구마 줄기들 한번 보이세요? 저 위에 있는 고구마 줄기들을 다 걷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고구마 줄기 걷어내는 일들이 한창이시고요. 아유, 이 밭에 있는 고추 좀 보세요. 어찌나 농사에 신경을 쓰셨던지 작물들이 아주 좋아요.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성사이동 저기 근황을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배추 무 심는 것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2m 이상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날 줌으로 화상회의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성사이동 텃밭을 현장 생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6시 내 고향 리포터 같은 기분도 많이 느꼈어요. 아, 이날따라 구름은 많이 끼어 있지만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성사이동 손용봉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주민자치 성사이동 주민자치가 이제 김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위원장님들이 이 더위에 와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배추를 심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 근데 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서 네. 호기심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네요. 요즘같이 경제가 힘들 때 네. 이렇게 나와서 주민들 얼굴 볼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성사이동 주민자치위원회 여러분, 힘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